예, 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퀴즈 제 144회 300명 용사의 명장 기도원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원 사사의 인적 사항. 기도원이라는 이름의 뜻은 찍어 넘긴다, 베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아스의 가장 어린 아들이었고요. 또 아비멜렉을 포함한 71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두었죠. 71명 아들이. 그 다음에 고향은 오브라이며 말년에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렸다. 큰 실수지요.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렸다. 그 다음에 기도원의 별명이 있는데 여룹바알, 이것은 바알과 다툰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룹베셋, 수치가 더불어 이겼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한 사사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기도원 사사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는데요. 여자 사사 드보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약 40년간 평화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7년간 압박과 수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유목민들과 동맹을 맺고서 일찍부터 약대를 군마로 길들여 사용해서 상당히 군사적인 위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이스라엘에 비하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전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인들은 결국 그들을 피해서 산이나 동굴로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기들의 신앙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절망에서 구출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기도원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을 왕으로 세우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왕 제도는 당시의 모든 이방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제도였죠. 그러나 기도원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완강히 단호하게 거절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서로 왕이 되려고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쟁탈전을 벌이는 시대인데 기도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 뜻에서 자기 자신은 백성들이 아무리 원해도 왕이 되기를 거절했다.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기도원의 생애의 주요 생애를 더듬어 보면은 그는 출생과 더불어 미디안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숨어서 밀타작을 하다가 사사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원의 표징을 구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사가 된 후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바알의 제단을 훼파하고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털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300명의 용사를 엄선했으며
그 군대로 미디안을 격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가 걸려올 때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몹시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미디안을 토벌했고 왕으로 추대하려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전쟁의 노획물로서 거둬들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 옷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말년에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기도원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사도 많은 오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 사사는 이스라엘을 장기적으로 40년을 통치했다. 그가 죽어서는 아비 요아스의 묘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우린 기드온의 네 번째 성품을 생각해 보는데요. 그는 과연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여하실 때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소명에 얼른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겸손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표징을 확인한 후에야 모든 의심이 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온 다음에는 모든 의심이 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표징을 요구할 만큼 기도는 매사에 신중함을 기해는 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부름을 받은 후에는 참 하기 힘든 일, 남들에게 몽두리로 맞아 죽을 만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바알의 제단을 해파했다. 당시에 바알 숭배가 팽배하던 그 시대에 바알의 제단을 해파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그런 일인데요. 그것을 해파하고 또 300명의 용사만을 엄선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강한 믿음과 순종심을 갖춘 자였다. 많은 대적을 물리치려면 많은 군대가 필요한데요. 적은 용사만을 엄선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적은 수로도 승리의 확신을 가졌던 그런 믿음, 아주 강력한 믿음이죠. 또 300명의 용사만으로 미디안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의 탁월한 전략과 용맹성의 소유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전투에 소외되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할 때에 그들을 잘 설득하는 그런 언변과 지혜의 소유자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할 때는 그 추대를 거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보냈던 겸한 신앙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많은 아내를 두고 첩을 두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을 평가해 볼 때에 기도원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두 번이나 표징을 구했다. 어떻게 보면 나쁜 것 같지만은 확신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애할 때에 표징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좋게 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의심이 일어날 때에 확증에 대한 표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소명을 받았을 때나 왕으로 추대할 때에도 항상 겸비함을 갖추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를 탐하여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높은 자리가 주어져도 겸비함으로 사용하는 이런 기도원의 자세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디안을 멸하기 위해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있었는데요. 미디안을 어떻게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기도원의 그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을 우리가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참 우리는 이런 말씀이 내 생애에 잘 적용된다면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겸손의 소유자 기드온도 그의 생애에서 큰 실수를 범했다면 그것은 전쟁의 노획물로 얻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모든 일에 참 성공적으로 되어질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그때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사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고통 중에 처할 때에 소망이 없고 절망에 처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전신으로 메어 달리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도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퀴즈를 풀어보겠는데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확정받은 두 가지 기적이 무엇이냐? 의심이 일어날 때에 기드온은 어떻게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굳건한 사람이 되었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반석 위에 재물을 놓았을 때 불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과 양털을 놓았을 때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도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나약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의심이 생길 때에 확증을 요구하는 기도와 같은 자세도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난관이 있어 돌파할 수 있고 더 이상 의심의 세계에 빠지지 않게 되죠. 둘째 퀴즈는 기드온은 몇 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대를 격파했나요? 했는데 이것은 사사기 7장 19절 이하를 읽어보면 300명의 용사라. 300명은 절대 소수지만은 절대 다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소수로서도 다수를 이길 수 있다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만은 신자는 소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퀴즈는 기드온은 무슨 우상 숭배 장소를 해파했나요? 했는데 사사기 6장 25절 이하를 읽어보면 당시에 각곳에 세워져 있던 바알의 제단을 해파했다.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좋아하는 바알의 제단, 우상의 제단이지요. 이것을 해파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맞아 죽기 좋은 그런 짓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담대한 신앙을 가진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 사사 기드온은 어느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나요? 했는데 사사기 7장 19절 이하를 읽어보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기드온은 사사로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렸냐 했는데 40년, 어떻게 보면 40년이라는 것은 장기 집권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불평 없이 기드온이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평강이 넘쳤기 때문에 좋아한 것입니다.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여섯 번째 퀴즈는 전쟁에서 탈취한 금품으로 무엇을 만들어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했나요? 했는데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은 전쟁의 획득물인 금을 가지고 에봇에서 자기 옷을 만들었다. 이것은 결국 많은 백성들이 그 에봇을 섬기는 황금주의 사상, 우상 숭배 사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드온의 생애에 전리품으로 이런
금옷을 만든 것은 큰 잘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퀴즈 문제는 기드온은 많은 아내와 첩을도 몇 명의 아들 낳았냐 했는데 이 아비멜렉을 비롯하여 71명 그래서 71명의 자녀 아들을 두었다 했습니다. 참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은 이렇게 많은 아내와 첩을 두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가정에 큰 불행과 슬픔이 닥치게 된 것.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수치와 멸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는 최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드온 사사 300명 용사의 명장인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장단점을 생각하며 퀴즈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드온처럼 승리하고 범죄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